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델런입니다. 오늘의 볼 미드 챔피언은 제가 잘하고 싶은 챔피언 쉐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는 잘하려면 뭐가 해야 되느냐, 궁을 많이 써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사냥꾼과 우주저통찰력 그리고 태면 빨리 뽑기 위해 외상을 들고 궁을 무자비하게 쓰는 쿨감제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아. 그 외상 아무리 봐도 후졌는데 딴 걸로 바꿔주세요. 이 녀석아, 내가 안 쓰면 누가 써줘. 자, 이번에는 상대가 아 또 무슨 피즈야. 피즈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피즈가 이긴대잖아. 피즈가 못하면 제드가 이겨요. 아, 내가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실력 게임으로 이겨주마. 하나, 둘, 셋. 아, Q 맞췄으면 킬인데. Q 맞췄으면 킬인데. 아쉽죠. 뭐야, 저거 맞았으면 킬인데. 왜 애쉬 2는 맞지 않는 거야? 뭐야? 네! 뭐야? 어, 모은다, 모은다. 갈게. 남자는 이런 거 가지 않아. 하지만 가끔은 남자가 옳지 않은 걸 해야 할 일이 있지. 오늘이 그날이다. 네. 남자라면 당장 돼지코를 팔고 전화를. 포기하겠습니다. 해봐, 해봐. 이 자식. 와우, 누나 플레이. 이거나 또 맞아라. 어부시? 더마 있는데 쟤. 오케이, 이겼다. 나쁘지 않았어. 홈날 당검 살까 그냥? 남자는 외상하지 않는다. 당장 급한 걸 팔고 빚을 내지 말자. 어, 여러분들 인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쪽 가자, 이쪽. 그럼 달려가고 있거든? 가자! 어? 암살. 내 플랫이 어디였냐? 아, 두 마리 도끼를 모두 잡으려다가 개 쌉극혐이 돼버렸구만. 하지만 이걸 먹었으니 괜찮아. 가야지. 피즈한테 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집 가자. 이거 사야지. 남자는 항상 쿨감을 먼저 가서 킬 먹고 다니자. 킬 먹고. 일단은 여러 애들한테 내 똥을 묻혀야 돼. 궁극의 사냥꾼은 똥을 좀 묻혀야지 쿨감이 확 줄어들거든? 똥을 묻혀가지고 쿨감을 줄이자. 진짜로 애들과 다르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표창 잘 맞추는 놈은 진짜 싫어서. 그러니까 물론 논타깃도 실력이긴 하지만 논타깃이랑 별개로 이제 표창만 잘 맞추는 애들이 있거든? 와, 그런 애들 진짜로 짜증나요. 네! 지리얼 한 번 더 가야지. 지금 피즈여가지고 소킬 따기도 애매하단 말이야. 얘 먼저 넣어주고. 어딨어? 어? 씨바 먹어 먹어! 오케이, 이거면 됐다. 집 가줄게요. 궁극의 사냥꾼 4개 했다, 4개. 쿨감 아주 좋아. 이제 현재 쿨감 78초. 이제 11레벨 찍으면은 더 굉장해질 거 아니야. 지금 KDA 보세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깝다. 네.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케인이 잘 컸네. 케인도 잘 컸네. 이제 드락사르 황운검을 가가지고 원콤 내주면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우무 대신 저는 딴 거 갈 겁니다. 요우무 대신 이제 여기서 불클 가가지고 쿨감 40% 딱 맞춰주는 플레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케인아, 나랑 놀자. 아씨. 왜 그린자인 상태로 죽어! 왜 그린자인 상태로 죽어! 2200원, 700원이 부족한데. 나 먹을 수 있나,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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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조금만 더 때려, 조금만! 아우, 좋았어. 이거지.
막 피즈 날라와 이씨 피즈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즈큐가 날라왔네. 이즈큐가 드렸습니다. 바로 오네. 힘들게 먹었는데 진짜. 어? 이거 10원만 있으면 살 수 있잖아. 광클 광클 사자라. 5 4 3 2 일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283원에 빚을 지고 있는 빚쟁이 텔론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난 이제 쿨감이 45%가 됐고 궁쿨은 43초. 무한공 쓰는 거야 그냥. 궁 막 써? 궁각을 왜 재? 봐봐 봐봐. 아 죄송합니다. 에에에에! 좋았어. 잘했다 잘했다. 아 좋아서 세 명이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야, 벌써 924초 됐어. 다음에 킬가. 아 다음에 킬가. 막 쓸 거야. 난 이제 완벽해기 졌기 때문에 막 써도 돼. 뭔다. 킬가 킬가. 야! 와 미쳤다. 이걸 잡네. 이걸 잡네. 아 뭐야! 궁! 궁! 아! 왜 또 그리다가 여기에 썼어! 아니! 아 진짜 여기 박아버렸잖아! 허나 진짜 대박사건? 일단 레벨을 빨리 올리자. CS 먹고. 야 궁 19초 벌써! 와우! 나의 궁은 계속 돌아오는 거야. 궁 10초. 만만한 놈이 없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안녕 그냥 와봤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아니 여기가 어디야. 더블로 돌아온 거 아니었어. 내가 와보지 못한 곳으로 왔잖아. 아니 전멸 썼으면 몰랐지. 네. 지금 또 돌아왔어. 지렸다. 나도 얘 죽여야 돼. 오케이. 어, 궁풀 다 채웠다. 궁 20초. 한 마리 잡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 더 잡는 거지. 나 궁 또 돌았는데? 기다려봐. 여기 와도 없고, 와도 없어. 가는 거야, 이제. 어? 아. 가는 척 해놓고. 잘가. 죽었다. 와 궁뎀 977 들어가네. 이즈리얼 계약이 쉽겠다. 이즈리얼만 줄게요. 내가 레너톤 하다보면은 이 자식. 야씨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궁해 죽겠다. 아 이즈리얼 친구가 못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파이크가 잘하네.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시즌 사주고 있는데 A씨가 그렇게 못해라고 하면 안 되지. 너도 못해 그렇게 따지면은. 착한 말을 하자고 친구. 잘 가. 뿅! 아! 아, 이 맛에 죽이지. 이즈리얼이 선 비전을 쓰네. 16랩 되면은, 와, 죽음의 표식 28.5초. 궁 또 돌았어. 추 3.3초에, 와, 그림자 벨기 1.65초. 아, 네! 이거 돌리고. 네! 거의 유사 가렌. 안녕? 아하! 잘가! 어, 궁 다 써주는데 끝나는데? 제대로 이 맛에 하는 거구만. 잠시만요. 따라가자. 오, 궁궁 또 돌았어. 궁 또 돌았어. 가요 친구들. 오케이. 케인이 안 죽어. 케인이. 어? 궁 또 돌았어 얘들아. 17초. 이즈리얼 10초. 이즈리얼이 아직 안 살아났는데. 이즈리얼이 아직 안 살아났는데 궁이 돌고 있어. 야 이거는 조금 미쳤다. 이즈리얼 와라. 아 아깝다. 아 그래도 잡은 게 어디야. 개재밌어. 아 이즈리얼 소천사 사 빨리 사. 안 그러면 난 널 계속 죽일 거야. 나의 죽음은 끝나지 않아. 개재밌다. 쟤들을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삭삭사. 아 야 애쉬궁 너무 좋았어요. 안녕.
오케이. 아, 나 궁 없으면 안 들어가. 궁 있을 때만 싸울 거거든. 헹? 궁 이미 돌았습니다. 오, 대단한데. 궁 19초, 궁 막 써도 된다. 궁 더블 꿀이야, 내가 봤을 때. 진짜 궁 좋다, 이거. 개짜증나겠다, 얘네들 입장에서. 공격력 601. 하기 싫겠다. 어, 이즈리얼 수은장식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한 명만 걸려라, 딱 한 명만. 이즈리얼 어딨어? 네. 아, 잘 가. 궁 또 돌았다, 궁 또 돌았다. 제대로 놀자, 나랑.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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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폭풍갈기 사올게요. 폭풍갈기 사오면은. 네. 아, 이제 평탄에 때리면은 시계 박히는데. 아, 개재밌다, 쟤들. 와. 잡으면 온. 잡으면 온. 잡으면 온. 제드가 벤이 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초반이 센 애는 아닌데. 와, 스노우볼링 굴리기가 너무 미쳤다. 오케이.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궁쿨 28초 제드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챔피언에게 가한 총 피해량 45,000. 이게 나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네요. 나쁘지 않았다는 거. 와, 이거 진짜 좀 아쉬운 거는 폭풍갈퀴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을 원했는데 좀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